자, 오늘은 캘리그라피 글귀 12개를 써보면서 흘림체에 잘쓸수 있는 팁들도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쓸 거는 결혼 축하해를 쓸 거예요. 이 패드 있으신 분들은 같이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은 왼쪽 위에 오도록 할 건데 가로획이었다가 세로획으로 바뀌잖아요. 이 획이 바뀌면서 굵어졌다, 얇아졌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써볼게요, 기억을. 이런 식으로 굵어졌다, 얇아지죠? 그다음에 하고 또 세로축을 이렇게 하고 리을은 조금 저의 시그니처인데 이렇게 쓰고 싶은 분들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만 꾸준히 하시면 저처럼 리을 쓰실 수 있어요. 자, 혼도 저는 첫 번째 눌러 쓰는 글씨를 대부분 조금 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읗을 쓸 때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요 중심 선보다 세로선을 그을 때더 눕혀서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인 기울기를 이 세로선 기울기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글자의 기울기가 요런 기울기로 되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기울기들은 조금 더 기울어졌지만 전체적인 기울기를 보면은 이큰 네모 박스에 평행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혼 축하해. 이제 축도 마찬가지로 굵게 하고, 자, 가로선도 보시면은 기울기가 더 심하죠. 이 중심 축보다. 하지만 전체적인 글씨는 요 박스 안에 평행이 되도록. 자, 하는 조금 왼쪽에다가 써야겠죠? 여기도 계획이 있었어요. 굵게 하고, 여기는 좀 얇게 하고, 그리고 이음 같은 경우에는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이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는 굵게, 마지막은 얇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마지막을 굵게 하면은 꽤 이상해요. 그래서 마지막을 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획을 굵게 그은 겁니다. 자, 해도 비슷하게 하고, 마지막은 조금 길고 얇게 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혼 축하해를 써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버이 은혜를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이응이 나오죠? 이응하는 거 자세히 보실게요.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하고 여기서는 마지막이 굵어졌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로선이 얇으면은 조금 중심축이 무너진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내려가는 획이 굵어졌다가 얇아졌잖아요. 얘도 내려가는 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균형감이 맞아요. 내려갈 때 굵어지고, 여기도 내려갈 때 굵어지고. 영문 필기체 쓸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내려가는 획이 이렇게 굵어졌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얇아져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버도 비슷해요. 비읍 잘 보세요. 내려갈 때 굵어졌다가 또 굵어졌다가 올라가면서 얇아집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 조금 두껍죠? 이응도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렇게. 그다음에 은을 써볼게요. 은은 조금 작은 이응에 얇게 하고 니은은 또 내려가니까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해도 이런 식으로 해할 때는 여의잖아요. 여의 할 때는 하나는 굵고 하나는 얇게 저는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은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거 감사합니다 써볼게요. 기억을 쓰는데
저는 조금 처음을 굵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 이렇게 쓰고 굵고 얇게. 왜냐면은 저는 아가 이렇게 아로 끝나면은 끝에 삐침, 요 가로를 조금 얇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 전에는 굵게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음을 할 때는 이 끝에 끝나는 선을 약간 곡선으로 샥 이렇게 빼면서 얇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 글자를 보실 때 굵은 것과 얇은 것과 중간 것 이렇게 두께가 다양한 선들이 있는 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굵기를 최대한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시옷을 해볼게요. 시옷은 처음이죠? 처음에 좀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얇게 하고, 두껍게 하고, 얇게 하고. 이것도 삐침이 가로선 삐침으로 끝나니까 얘를 두껍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합. 했을 때도 여기에 글자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왼쪽에 이렇게 몰아서 썼고요. 비읍도 저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끝내는 편인데 마지막에 요 선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멋스러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조금 길게 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워졌다가 그다음에 디귿을 써볼게요. 하고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건강하세요 써볼게요. 어버이날에 많이 쓰는 글씨죠. 자, 건도 위에 기억이랑 같은 위치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와 니은이 있으면은 좀 붙여서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붙여서 쓰는 거랑 띄어서 쓰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강 하 이게 펜을, 붓펜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잘 안 나오네요. 다른 색으로 바꿔서 해야겠어요. 자, 여기도 굵게 뺐다가 얇게 샥 뺐죠. 요 얇게 샥 뺄 때 생각보다 손에 힘을 주고 조금 중심축이 이 끝에서 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펜을 움직여서 떨어뜨린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요도 마찬가지로 이응. 이응 연습은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응은 저는 약간 삼각형처럼도 보이는데 약간 왼쪽으로 기울인 흘림체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그랗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늘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과 이쪽으로 늘어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펜의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서 써볼게요. 이제 브라운색으로 교체를 해서 그 다음에 더 자주 쓰는 거 축하합니다. 뭐 결혼 축하, 뭐 생일 축하, 합격 축하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봉투 같은 데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축하합니다를 써볼 건데 축도 이렇게 내려가는 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꽁지에 달린 애들은 저는 좀 얇게 쓰는 편이에요. 꽁지에 달린 게 두꺼우면은 너무 눈에 튀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지금 기울이고 있는 글자들인데 오른쪽에 중심축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균형감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역 같은 경우, 마지막 기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로선을 조금 더 길게 빼서 더 기울어진 느낌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축, 하, 그다음에 합.
미 여기서 미와 다도 이어서 써요. 한 번에 내렸다가 얇게 했다가 여기서 바로. 근데 띄어서 써도 이렇게 띄어서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붙여서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독성에만 문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읍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꺼웠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균형감에 방해가 안 되도록 얇게 빼주는 편이에요. 자, 이제 새해 복 가득을 써볼게요. 시옷도 지금 보면은 이 중심 축이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많이 가 있죠. 하지만 이 글씨의 전체적인 균형이 이 네모칸 안에서 조화롭게 이렇게 딱 들어간다면은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어색하지 않죠? 자, 해도 마지막은 저는 조금 길고 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복. 제가 비읍이랑 리을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좋아한다고 비읍이랑 리을만 쓸 순 없잖아요. 요거 할 때는 제가 밑에 할 때는 조금 더 길게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길게 강조를 하면은 되게 이상해요. 복자같이 잘 안 보이고 시선이 조금 분산된다거나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길게 씁니다. 길게 끝에를 쓰는 게 멋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길게 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힘을 주면은 이렇게 길게 안 빠져요. 여기 이 연필과 손 여기 닿는 부분에 힘을 딱 주고 힘있게 착 빼셔야 돼요. 잘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초보분들 초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연습할 때 종이를 이만큼씩 쌓아놓고 다 쓸 때까지 안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득. 여기도 얇게 쓰고 싶지만 굵게 써야겠죠. 이거를 얇게 뺄 거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는 조금 얘기하다가 기울기가 너무 심해졌어요. 조금 덜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붓펜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붓펜이 여기 잉크가 나오는 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쓰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던 게 쓰다 보면은 한쪽만 마찰을 받아서 이렇게 휘거든요. 이러면서 조금 저는 길이 들여지는 것 같기도 한데 초보분들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런데 처음에 딱 눌러서 쓸 때 요게 안 나오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를 이렇게 살짝 지금 이것처럼 휘게 해서 쓰시면은 처음 시작하는 요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써서 조금 길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요 상태로 그냥 닫아버리시지 마시고 조금 닫을 때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복구를 해가지고 닫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건강이 최고를 써볼게요. 얘도 굵었다가 얇았다가 얇았다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니은을 같이 내려올 건데 니은을 조금 샤샥 이렇게 길게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뺄 때도 니은은 굵어졌다가 가로로 갈 때는 얇아지게. 그 다음에 강도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까지만 보시면 굵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별로 글씨가 재미가 없는데 이응에서 굵어졌다가 얇아지는 게 조금 변화가 확연하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여기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응이 아까처럼 잘 안 써졌어요.
더 얇아지고 조금 더 굵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를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써서 변화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얇은 것도 있고 조금 보통인 굵기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얇게 빼면은 조금 글자 자체에 매가리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두껍게 쓰는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기원 이거를 써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하니까 잘 안 써져요. 그래서 합격을 기원은 다 쓴 다음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합격을 기원을 썼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굵게 얇게 굵게 얇게 굵게 얇게 굵게 굵게 얇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조금 많이 써주시는 게 조금 더 멋있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굵고 얇게 조금 마지막은 조금 얇게 뺀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포인트인데 리을은 많이 써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을도 좀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는 지금 겹치는 게 용수철 스프링처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만 두껍지 나머지는 두꺼워지게 되면은 이 나머지 리을을 다 이 칸에 채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만 두껍게 조금 하고 나머지는 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뺀다. 그리고 이 글자 자체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은 기울기가 없는 그런 리을처럼 보이는데 얘를 마지막 획을 왼쪽으로 샥 끝까지 이렇게 빼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을이라는 글씨가 이런 기울기로 딱 완성이 되죠.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써보셔서 그래요. 글씨는 그냥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쓰면서 느끼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몸에 배이게 하셔야지 비로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스승의 은혜 써볼게요. 이거는 획이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무쌍하게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굵게 얇게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이렇게 굵어지면은 조금 둔탁해 보일 것 같아서 얇게 쓸게요. 이 슬을 쓸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로축 쓸 때 힘있게 쓰기 위해서는 요쪽에 힘의 중심을 염두에 두셔라 했죠? 이 의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은 이 끝에 집중하면은 이렇게 부들부들부들 써지거든요. 잘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서도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응에 조금 더 변화를 많이 줬어요. 스승의 은혜. 자, 여기서 또 캘리그라피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또 뭐 하나 알려드려야지. 쓰실 때 잘 쓰실 수 있는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마찰이에요. 종이를 실전에 쓰실 때는 조금 더 마찰감이 있는 종이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한 1.5배 정도는 잘 쓰실 수 있고요. 종이가 조금 너무 부드럽다. 근데 다른 데 쓸 그런 다른 옵션이 없다 하실 때는 이런 붓펜이라도 조금 이렇게 지나갈 때 뻑뻑하다 그래야 되나? 마찰감이 살짝 있는 걸 써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붓을
길들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찰감이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쓸 때 처음 쓰는 거는 잉크가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같은 붓펜이라도 너무 미끌미끌거려요. 근데 우리가 얘를 많이 쓰다 보면은 잉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약간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종이 위에 올려도 조금 뻑뻑하고 안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쓰시는 게 훨씬 더 잘 써집니다. 하지만 종이를 먼저 조금 더 마찰감이 있는 걸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종이를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럼 만져보시고 제일 덜 미끌미끌하고 그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써볼게요. 자, 여기도 굵게 갔다가 얇게 갔다가 굵게 갔다가 얇게 갔다가 자, 여기까지 굵게 얇게 했는데 여기서 그냥 짧게 띡 해버리면 조금 멋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해줄게요. 감사의 요거 미음도 이렇게 조금 멋스럽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담아 이걸 써보겠습니다. 자, 미음 쓸 때도 굵게 했다가 나머지는 얇게. 왜냐면은 중심축이 왼쪽 밑에서 뭔가 글씨를 땡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굵게 해서 중심축을 왼쪽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리을이 나오네요. 리을 쓰는 거 자세히 보세요. 최대한 천천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가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마음을 저는 지금 얘기도 해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고 글씨도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말하지 않고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을 해서 쓰셔야지 그렇게만 해도 평소보다 두 배는 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가기 전에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종이를 이렇게 쓰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떡메모지로 해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냥 이런 낱장 같은 얇은 종이 쓰시면은 쓰면서 종이가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잘 쓰던 글씨도 안 써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진 같은 게 있으시면은 문진 꼭 사용을 하셔서 눌러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책상과 종이가 완전히 100% 밀착이 되었을 때가 글씨가 가장 편안하게 써집니다. 그리고 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또 이런 높이가 있는 종이 위에 쓰시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쓰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씩 떼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더더욱이나 이런 문진 없으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받쳐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써볼게요. 이제 붓펜 할 때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휘어있거든요. 휘어있는 부분을 바닥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대고 해볼게요. 굵게, 얇게, 굵게, 얇게. 내려오실 때 너무 천천히 내려오시면 약간 부들부들 떨리거나 둔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가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보여요. 내가 지나간 자리가 다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나갔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뭐 연습밖에 답이 없겠죠? 랑 요 리을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중심축이 요 기울기로 가지 않을 뻔 했는데 조금 더 왼쪽으로 마지막을 끌어주고 있어요. 랑
이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삐침이나 이런 더 길게 할 거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나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삐치게 하면은 글씨가 왼쪽 밑으로 이렇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비읍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고 쓴 건데요. 지금 비읍이 들어갈 자리가 이만큼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읍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난다? 그럼 글씨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겠죠. 우리 최소한 줄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임의의 줄을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막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더 산만하게 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읍을 조금 크게 써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밑에까지 쑥 내린 다음에 삐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미다 써볼게요. 미 이런 식으로 사랑합니다까지 써봤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초보다 하실 때는 이 칸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삐치고 뭐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보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안에 쓰는 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막 나도 멋있게 삐져나가게 써야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이 안에서 힘이 길러지다 보면은 삐져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잘하게 돼요. 그래서 삐져나가는 거 이렇게 하고 요 밖으로 삐져나가고 균형을 잡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가지 캘리그라피 쓰면서 정말 꿀팁들 가득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